그 이제 제가 해외여행을 잔다는 이유 중 하나가 외국어를 잘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네. 외국어를 잘하시나요? 아, 저도 잘하는 편이 아니에요. 근데 하지만 가서 죽지 않을 정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아주 간단하게 할수 있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런 언어가 약간 내가 능숙하지 않으면은 약간 두려움이나 약간 뭐 불편함이나 이런 게좀 있지 않나요? 완전히 못한다면 불편함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알아듣는 거는 그래도 다 다는 아니지만 한 7, 80%는 대충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말이 7, 80%까지 안 나와서 문제지만 그래도 뭐 어디를 이동하고 가고 내가 원하는 걸 얘기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은 없는? 저 이제 그 책에 많이 실린 그 여행지 중에서 네네. 이제 그 마추픽추. 아, 네. 네네. 이걸 꼽은 이유는 가장 익숙하게 됐고,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깨달은 행복의 의미가 되게 좋았거든요. 네. 그분 한번 소개시키면 좋을 것 아, 그, 제가, 같아요. 남미를 좀 좋아해요. 물론, 여러 번간건 아니지만 좀 길게 다녀왔었거든요. 근데, 페루 하면 마추픽추, 사람들이 제일 아, 먼저 그쵸,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가야 돼 하고, 이제, 왜 여기 왔는데 거기를 안 가면, 왠지 페루 안 갔다 왔다고 할것 그치, 같고, 그런 그치. 마음이 들잖아요, 그쵸. 인간인지라. 그래서 이제 갔죠. 근데 가는데, 기차를 타고 올라가야 돼요. 물론 트레킹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전 기차를 타고 올라갔죠. 근데 그때쯤 여행을 어느 정도 진행한 상태였고, 그러니까 혼자 배낭을 메고 돌아다니다 보면, 풍경을 봐서 너무 행복하고 재밌는 순간들도 있지만, 사실 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더군다나 여자의 몸으로 혼자서 남미를 그쵸, 몇, 긴막 2, 3개월 되는 기간 동안 여행을 하다 보면 되게 지치기도 하고 그쵸, 외롭기도 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여행을 의무적으로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가야 돼. 나 가서 이걸 봐야 해. 근데 딱그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요. 마추픽추를 갔을 때. 그래서 전철을 타고 혼자서 또 이렇게, 아, 기차죠? 기차를 타고 이렇게 앉아서 가고 있는데, 앞에 노부부, 어느 나라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서양인 노부부가 앉아서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주 보는 좌석이거든요, 대부분. 근데 두 분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그 나이가 들었는데도 서로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애정이. 막 넘쳐나는? 그래서 제가 처음 보는 사람인데 물어봤어요. 혹시 행복하냐고. Are you happy?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분이 처음엔 당황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조그만 동양 여자애가 갑자기 생뚱맞은 질문을 하니까. 근데 그 답을 듣고 되게 환하게 웃으면서 고민을 하시더니 뭐라고 하셨냐면 그 남편분께서는, 아, 그 아내분이 먼저 대답을 해주셨어요. 자기는 자식들을 너무 사랑하는데 지금 멀리 있어서 못 봐서 좀 슬프다. 근데 나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대답을 듣고 옆에 계시는 남편분이 그래서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듣고 별 얘기 아닌 것 같은데 뭘 이렇게 딱 때려 맞은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되게 심플하잖아요. 저는 뭔가 행복하고 싶어서 뭔가 많은 걸막 그쵸. 즐기고 보고 싶어서 이먼 남이 진짜 멀거든요. 막 스물 몇 시간 날아서 그 나라에 갔는데 정작 힘들고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고 있으니까. 근데 그 말을 듣고, 아, 행복이라는 게 사실 멀리 있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 우리가 사실 이 말은 되게 흔하고 추상적이고 워낙 그쵸.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 본인이 직접 느끼기 전까지는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까지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것 자체가 뭐랄까 되게 거창하고 좀 추상적이고 그런 걸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건 아닐까. 그책 제목이 이제 여행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 분이 책 제목을 여행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약간 모순 약간 그쵸, 있었거든요. 네네. 어떤 의미예요, 이거 근데? 어떻게 보면 반어법이기도 하고요. 여행을 사랑해서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에게는 여행이 목적이 아닌 거죠. 여행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여행을 하기 위해서 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떠나기 위해서 돈을 벌고 네, 떠나기 그쵸. 위해서 내가 어떤 내가 원하는 어떤 그 라이프를 즐기기 위해서 삶을 소비하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내가 삶을 더 잘 살기 위해서 여행을 택했다 이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삶을 사랑 여행을 사랑하는 게 네. 아니고 삶을 더 사랑한다. 네. 그래서 여행을 떠났을 뿐이다. 그래서 제 책 앞표지에도 나오는 문구거든요. 네. 그래서 여행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책 제목을 정했던 거죠. 네, 삶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행을 다닌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그렇게 수없이 많은 여행, 22개국 국가? 네네네. 그렇죠? 다니시면서 뭔가 깨달은 게 혹시 있으실까요? 깨달은 거요? 네. 깨달은 거는 뭐 앞에 계속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데 네. 저는 여행이 꼭 필수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요즘 시대는 네. 더더군다나 여행을 다들 가고 싶어 그쵸? 하고 네. 왠지 남들도 가는데 나도 좀 네. 가봐야 하지 않을까? 네. 가지 않으면 좀 왠지 상대적 박탈감을 네. 느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행을 어떤 삶의 필수 요소처럼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전 꼭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제가 여행을 많이 다니긴 했지만 그래서 굳이 그것에 너무 강박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여행을 다니면 다닐수록 사실 느껴 더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왜냐면 어느 시점에는 여행을 다니다 보면 여행에 내가 너무 집착하게 되고 그쵸? 예. 그리고 좀 삶을 뒷전으로 두고 여행만 떠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삶에 대한 의미를 내가 좀 터부시한다든지 혹은 벗어나고 싶은 어떤 현실이라고 생각한다든지 네.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당연히 저는 추천을 해요. 왜냐면 넓은 세상을 통해서 얻어지는 경험과 배움은 확실히 있으니까요. 근데 그것이 꼭 필수는 아니고 너무 네. 여행에 내가 막 빠져들 정도로 여행을 다니시는 건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도 그래서 굉장히 스스로 많이 조심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행이 도피가 돼서 안 된다. 네, 맞아요.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살아가는 이제 삶의 모습이 내가 이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뭐 아까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하시면서 돈을 모아서 그걸로 여행 갑시다 여행 가고 네. 이렇게 사는 삶인 거잖아요. 어떤 삶 단편적으로 네. 보면 그렇죠. 네. 단편적이라 그 이면에 또 뭐가 있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그러니까 겉에서 보기엔 되게 화려해 보이고 막 열심히 일해서 떠나고 그쵸. 되게 자유로워 보이지만 네. 사실 그렇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네. 제 일에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네. 대해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떠나고 싶을 때 못 떠나는 경우가 훨씬 많죠. 네, 오히려 저는 네. 어떤 직장인으로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고 네, 저의 일을 그쵸. 하다 보니까 네, 그쵸. 사실 일에 투자하는 시간이 훨씬 많아요. 여행을 떠나는 시간보다. 네, 그래서 남들은 되게 자기 일 하고 싶은 일도 하고 여행도 막 많이 떠나고 좋아 보여 라고 하지만 네. 사실 그렇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 안에서 제가 최대한 조금 더 삶을 균형 있게 잡으려고 네. 무던히도 많이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좀 더 그 안에서 내가 주체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과 어떤 여행 혹은 그 외 여러 가지들을 네. 함께 갈 수 있게끔 저도 엄청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그쵸, 같아요. 그렇죠. 네. 아 그러면 이제 떠나고 싶을 때 못 떠나는 이유는 네. 이게 내가 내일을 해야 되는 그 시간적인 문제인가요? 아니면 동전적인 문제인가요? 여러 가지가 있죠. 왜냐면 시간적인 사실 여행은 시간, 돈이 가장 중요해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저도 당연히 그 두 가지가 굉장히 걸림돌이 될 때가 많죠. 왜냐면 어쨌든 시간이 물리적인 시간이 있어야 그쵸, 떠나는데 네, 제가 해야 하는 일이 많다 보면 떠나지 못하고 그리고 어떤 경제적인 부분도 내가 만약에 막 멀리 가고 싶어. 근데 그러면 돈이 어쨌든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네. 그게 충족이 되지 않아서 못 떠나는 경우도 많죠.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살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두 가지 다 고민해야 될 부분이죠. 저도 당연히. 네. 혹시 그럼 같은 곳을 두 번 가신 적도 있나요? 네, 있어요. 세 번, 네 번도 있어요, 그럼? 세 번, 네 번까지는 없는 것 네, 같고 네. 두 번까지는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은 어디였어요? 전 영국이요. 영국? 네. 영국, 런던 말씀하시면 네, 영국이라는 네. 나라를 네. 두 번 갔다 왔었고 그러니까
아시아 쪽은 사실 두 번 정도 갔다 온 나라가 있는데 네. 뭔가 제가 막 너무 가고 싶어서 두 번 갔다기보다는 네. 뭐랄까 어떻게 이제 여행을 하다 네. 보니 좀 네. 가게 된 근데 제가 선택해서 여긴 꼭 가고 영국은? 싶어라고 했던 곳은 영국이었어요. 왜요? 이 제 책에도 나오는데 네. 전 이상하게 처음부터 영국이 좀 좋더라고요. 아. 영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어떤 저의 환상이 있어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그냥 영국이란 나라에 갔을 때 그 네. 느껴지는 그 특유의 도시의 어떤 약간의 차가움? 그러니까 저희가 좀 비 오는 날을 좋아하기도 해요. 아. 근데 그 아시죠? 그 런던에는 네, 좀 비가 네. 좀 많이 내리는? 그래서 처음 갔을 때 그게 되게 저한테 그 풍경이 강렬하게 아. 다가왔었나 봐요. 그래서 다음에 영국을 한 번 더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유럽 여행을 다음 두 번째 갔을 때 영국을 다시 갔었죠. 오. 그러면 그 가장 인상 깊었던 곳? 인상 깊었던 나라요? 네. 이것도 시기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대답하는 게. 근데 네. 예전에는 영국이었고요. 네, 네, 영국이 네, 좋아서. 네. 근데 최근에는 네. 포르투갈이 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생각이 많이 날까 고민해 보니까 네. 포르투갈에 갔을 때 좀 편안함을 많이 느꼈던 나라였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이제 뭔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행을 다니다 보면 여행의 스타일도 좀 스스로 알게 되고 그쵸? 네. 어떤 여행을 대하는 태도도 많이 바뀌잖아요. 근데 포르투갈을 갔던 그 시점에 네. 좀 더 내가 여행을 차분하게 살펴보게 되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을을 좀 많이 보러 다니고 그래서 그 어떤 여행을 각 나라마다 되게 강렬하게 이렇게 뭔가 사진 찍듯이 기억되는 순간들이 네, 있거든요. 네. 근데 포르투갈에서의 어떤 기억들이 되게 약간 평화롭다라는 단어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네. 포르투갈이 가장 많이 최근에는 좀 인상 깊었고 또 하나 다른 이유는 네. 제가 에그타르트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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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르투갈 에그타르트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요? 그래서 포르투갈 갔을 때 정말 굉장히 많이 먹었거든요. 달라요 근데 우리나라 에그타르트랑? 네 달라요. 다르고 그래서 최근에 너무 그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조금 더 많이 생각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면 그 많은 도시들을 이제 돌아다니시다 보니까 특히 해외 이 서울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네. 좀 객관화가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되죠. 어때요? 서울이라는 도시 어떤 도시예요? 네. 서울이라는 도시는 굉장히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어떤 면에서요? 우선은 네. 여행을 아마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아닐까 싶은데 네. 대한민국이 가장 살기 편하고요. 이거 언어적인 걸 빼고도? 네, 언어적인 걸 빼고도 굉장히 깨끗하고 편리하고 물론 돈이 많으면 더 좋겠죠. 네, 그러니까 네. 우스갯소리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네. 저희들끼리 네. 돈만 있으면 한국이 살기 제일 좋다고. 그러니까 저는 물론 어떤 해외에 못 들어진 풍경이나 어떤 멋있는 건물들이나 우리나라에서 느낄 수 없는 문화들이 너무 좋고 그것들을 사랑하지만 반대로 여행을 다닐수록 우리나라만큼 편하고 깨끗하고 잘 발달된 나라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네. 치안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은 네. 진짜 막 카페나 이런 데에서 네. 잠깐 가방 놓고 어디 가는 거 상상도 네, 못하고 물론 지금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네. 그만큼 우리나라는 살기 좋다는 거. 네. 일본과 비교하면 어때요? 일본 갔다 오셨나요? 일본도 갔다 왔는데 네. 그러니까 일본도 어떤 지점에서 좀 비슷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확실히 제가 한국인이어서 그런지는 잘 네, 모르겠는데 네, 네. 한국이 좀 더 편리한 느낌이에요. 편리하고 좀 더 뭔가 빠른 느낌? 치안은요? 치안? 치안은 그러니까 제가 근데 일본에서는 막 그런 거 못 느꼈었던 것 같아요. 막 치안 때문에 걱정하고 이런 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그래도 네. 그냥 제가 느끼기엔 네. 한국이라는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도시가 조금 더 편하다? 그 이탈리아에서 지갑 잃어버렸잖아요. 이탈리아 아니고 프랑스. 아 프랑스에서 네. 지갑 잃어버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럼 돈이 없잖아요, 그럼 이제. 아 근데 다행히 네. 이제 여행을 다닐 때 현금으로만 다 가지고 다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이렇게 나눠서 가지고 다니거든요. 왜냐면
그때그때 쓸 게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현금을 뽑아가지고 이제 지갑에 넣고 다닌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전철에서 그 순간 이제 소매치기 당한 건데, 네. 이제 그래도 뭐, 다행히 큰 돈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인출했을 때 한 그때 한 10얼마를 인출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당시에는 너무 큰 돈이었지만, 그쵸. 그래도 그게 어떤 여행 경비의 전부는 다행히 아니었어가지고. 그걸 알고 가도 당하나 봐요. 알고 가도 당하죠. 사람이. 이게 수법이 굉장히 여러 개예요. 여러 개이기도 하고, 제 생각엔 제가 그때 여행을 다닌 지 얼마 안 됐을 때이기도 하고, 여행을 가고 제가 너무 막 기분이 좋은 거예요. 방심했구나. 네,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막 그거 많이 듣고 가도 경험을 보기 전까지는 경각심을 설마 그러겠어? 느껴요. 이러니까. 예. 네. 근데 이제 너무 막 좋고, 막 뭔가 막 흥분되고, 막 앞에 필탑이 보여, 막 이게 너무 좋으니까 방심을 제가 한 거죠, 순간. 네. 그래가지고 그 눈 깜짝할 사이에 빼가더라고요. 그럼 이제 뭐 코로나도 이제 좀 잦아드는 것 같고, 이제 그 뭐 아까 뭐 강의 같은 것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은 이제 어떻게 살고 계시는 거예요? 아, 저는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다운 성장 연구소, 청춘도담 캠퍼스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그거 이제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청년들을 만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청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고민의 지점, 어떤 진로나 미래에 대한, 그리고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때, 그런 것들을 좀 스스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가고, 어떤 삶을 좀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내부에서 이제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걸 하면서 이제 청년들을 만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최근에는 그게 저의 가장 삶의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 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최근에 이제 연구소는 최근에 오픈했고요. 그 전에는 이제 프리랜서로 이제 관련된 강의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 하면서 청년들을 만나왔어요. 근데 하다 보니 이거를 좀 더 전문성 있게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교육이나 이런 관련된 것들을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하게 돼서 올해 이제 연구소로 오픈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는 이제 그 나답게 살고 싶은 청춘들이 오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처음에 시작은 나답게 살고 싶어라고 온다기보다는 나 지금 너무 힘들어 해서 사실 와요. 혹은 너무 고민이 많아라고 해서 오는 거죠. 아, 그럼 이제 힘들면 왔어요. 그럼 뭘 해줘요, 그럼? 이제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연구소 이름이 자기다움이잖아요. 그게 나답게의 다른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기에 대한 정확한 인지, 자기에 대한 파악, 그러니까 자기 탐색 그 과정을 먼저 저희가 이제 교육 커리큘럼으로 짜가지고 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요. 왜냐면 그게 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뭘 하면서 살고 싶고 뭘 할 때 행복하고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사실 정확하게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자기 인식, 자기 탐색 파악을 먼저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한 다음에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많이 이제 달라지나요? 교육을 수료하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달라진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뭔가 저도 하면서 정말 다양한 청년분들을 만나잖아요. 사실 청년이라고 하긴 했지만 정말 많은 연령대에, 다양한 연령대의 분들이 오세요. 왜냐면 우리가 삶이나 일에 대한 고민은 나이가 들어도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근데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 이게 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나를 수용하는 지에 따라서 삶의 어떤 태도나 변화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는구나라는 걸 저도 하면서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판을 만드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예전에 이제 프리랜서로 청년들을 만나는 작업을 했을 때 이런 고민들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정말 많은데 이걸 어떻게 어디서부터 이 실타래를 풀어야 하는지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장을 내가 마련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제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으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들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행이 필수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삶에서 물론 당연히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걸 배우고 많은 걸 느낄 수 있는 건 맞지만 난 꼭 가야 해, 가야만 해 라고 강박을 느끼진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여행은 어떤 비행기를 타고 멀리 떠나는 여행만의 여행이 아니라 아까 제가 인용했던 그 말처럼 우리 삶도 이미 충분히 다양한 모험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삶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여행을 다녔을 때 그 시선으로 그런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한번 던질 수 있는 가볍게 나의 여행의 의미와 내 삶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던져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